CRB 휘파만은 아야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인증하는 의약품 항공운송 물류에 대한 매우 엄격한 국제표준 인증제도입니다. GDP を法制化している各国で運航する輸送品スムーズとして 안전, 스피드, 컴플라이언스, 도리스에 확보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수요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그리고 임상 분야 투자 결정을 통해서 제약 물류의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今回ですね、日本では成田空港と関西国際空港の2つのサイトで CRB ファーマの認証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認証を受けるにあたり QMS や RMS を確立し、プロセスの位置管理、また修正を行い、実際の対象業務のオペレーションはもちろん、品質をいかに管理、維持するかに最も重点を置きました。また、医薬品オペレーションに携わる全スタッフがそれぞれの職務職種に準じた社内教育を実施し、 CRB 파마 자격 준비를 위해서 국내 헬스케어 팀을 구성하고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각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원팀으로 구성되어서 매주 일정한 시간 동안 구도의 집중을 통해 준비를 했는데요. 교육 그리고 운도화물 운송 절차의 내부적인 감사 그리고 아야타 표준에 부합하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정말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서도 すでに CIB 파마가 認証されており、各国で CIB 파마 認証取得を進めております。 医薬品輸送の使用レーンで CIB ファーマを認証を取得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国のみならず世界各国におけるお客様の医薬品サプライチェーングローバル化のサポートを確保する体制をしております。